1페이지. 해운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39번째 소식지. 2페이지. 나의 이야기. 제가 연극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시작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극을 할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해운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하는 뻔데기라는 연극 자조 모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연극을 처음 접했을 때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몰랐고 목소리도 크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목소리가 크게 잘 나오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배에 힘을 빡주고 소리를 내라고 하면 크게 나오는 편입니다. 감정 표현을 모르고 대사를 읽었을 때는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이해하고 대사를 읽었을 때는 이해도 되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상으로 연극을 올리지만 코로나 이전에 을숙도 연극제 무대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을숙도 연극제에서 맡았던 역할은 회사 부장 택시기사 젠틀맨 마마보이였습니다. 감독님이 각자 맡은 역할에 맞는 감정을 가르쳐 주시는데 처음에는 잘안 됐지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감정이 이입이 되어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하다 보면 역할에 따라 목소리 톤도 바꿔야 합니다. 그때마다 감독님이나 이모께서 저한테 연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이 배우고 저도 나아지는 것을 느껴서 뿌듯합니다. 연극은 저에게 있어서 성장할 수 있는 발돋움입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배우가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활동가 김평준. 3페이지. 권익공호 사업. 1. 권익공호 지원 사업. 순번. 1자. 조사 대상 순입니다. 1. 1월 19일. 송도 케이블카 장애인 접근성 조사. 2. 4월 4일. 낙민역 주변 음향 신호기 조사. 3. 4월 10일. 부산 맹학교 보행로 관련 인터뷰. 4. 4월 18일. 부산 스마트시티 챌린지 리빙랩 모니터링. 2. 언론 보도 활동. 날짜. 제목. 보도기관 순입니다. 4월 24일. 생방송 브라보 짜장 소스 소개. 부산 MBC. 3. 인권 실태 조사. 날짜. 조사 대상, 조사 기관, 조사 횟수, 조사 인원 순입니다. 0월 09일.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 관련. 천마 재활원. 1회. 한영. 4. 배리어 프리 영상 제작. 날짜. 내용. 대상 순입니다. 3월에서 4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하세요. 영상 배리어 프리 제작 6편. 영상 컨텐츠 감상이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 4페이지. 5. 기관연대. 날짜. 내용. 기관. 장소. 인원 순입니다. 1월에서 6월. 부자연 대표자 회의. 부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부자연 소속 자립생활센터. 6명. 2월 21일.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방법 교육. 서구 한빛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서구센터 프로그램실. 9명. 3월 10일.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교류센터 내방. 송파 지장협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 센터 프로그램실. 6명. 4월 20일. 시민과 함께하는 장애문화 축제. 부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부산광역시청 광장. 10명. 5월 22일. 4.20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공동투쟁 결의대회. 부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경상남도청 정문. 7명. 6월 1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부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부산광역시청 앞 광장. 4명. 6월 19일. 한자연골기대회.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여의도 이름센터. 5명. 5페이지. 6. 장애인식 개선 교육. 날짜. 내용. 장소. 인원 순입니다. 1월에서 6월. 장애인식 개선 교육. 동백초등학교. 삼성중학교. 성지고등학교. 해동중학교. 하남중학교. 부산남고. 송수초등학교. 신도초등학교. 해운대구청. 2134명. 1월에서 6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시내재활원. 113명. 6페이지. 7. 유튜브 짜장소스. 날짜. 제목. 제작 편수. 조회수 순입니다. 1월에서 6월. 에피소드 21. 무인 상점의 무한한 상훈. 에피소드 22. 제발 우리 같이 보게 해주세요. 에피소드 23. 벽에 간을 내어먹지. 에피소드 24.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면 안 됩니까? 4편. 970. 88달 장애인 기초생활 규범 교육. 날짜, 진행, 인원수, 장소 순입니다. 5월에서 6월, 6회, 10명, 센터 프로그램실, 7페이지, 동료 상담 사업, 1. 개별 동료 상담, 날짜, 내용, 인원, 횟수 순입니다. 1월에서 6월, 맨투맨 동료 상담 1대1 개별 상담, 29명,
43회 이 동료 상담가 리더 양성 과정 날짜 내용 장소 인원 순입니다. 4월에서 6월 집단 동료 상담 슈퍼비전 개별 동료 상담 피드백 시청자 미디어 센터 3명 3 동료 상담 정기 과정 날짜 내용 인원 횟수 순입니다. 4월에서 6월 동료 상담 정기 과정 5명 10회 8페이지 개인별 자립 지원 사업 1 개별 자립 지원 날짜 내용 횟수 인원 순입니다. 1월에서 6월 개인별 자립 지원 당사자 응호 지원 직업 연계 자립 생활 지원 등 616회 77명 명절 음식 나누기 날짜 대상자 장소 인원 순입니다. 1월 20일 독거 중증 장애인 동년제 32명 9페이지 3독거 발달 장애인 집중 지원 날짜 내용 대상 횟수 인원 순입니다. 1월에서 6월 무연고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상담 개별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 지원 독거 발달 장애인 35회 20명 10페이지 자립주택 사업 1중증 장애인 자립주택 날짜 내용 횟수 인원 순입니다. 1월에서 6월 자립주택 마리원 개별 지원 4회 3명 문화여가 생활 12회 8명 반성회 6회 3명 개별 상담 6회 3명 사례관리 회의 6회 2명 위생안전점검 6회 3명 자립주택 마리두 개별 지원 1회 2명 문화여가 생활 3회 2명 반성회 1회 2명 개별 상담 6회 2명 사례관리 회의 2회 2명 위생안전점검 6회 2명 11페이지 선택 및 특화 사업 1이동 지원 사업 날짜 내용 횟수 인원 순입니다. 1월에서 6월 차량 이동 지원 37회 91명 2중증 장애인 문화예술 자조 모임 날짜 모임명 내용 횟수 인원 순입니다. 1월에서 6월 소나기 중증 장애인 오카리나 자조 모임 오카리나 연습 및 강습 18회 5명 하늘소 중증 장애인 하모니카 자조 모임 하모니카 연습 및 강습 20회 6명 번데기 중증 장애인 연극 모임 연극 연습 및 교류 활동 19회 9명 부장 중증 장애인 합창 자조 모임 합창 연습 및 강습 19회 10명 울타리 중증 장애인 우쿨렐레 통기타 모임 통기타 우쿨렐레 연습 및 강습 17회 5명 12페이지 문화예술 자조 모임 공연 활동 날짜 공연명 자조 모임 인원 순입니다. 2월 8일 제4회 5.6도 장애인 인권영화제 자조 모임 보장 8명 6월 9일 2023 제11회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경연대회 스페셜 K본선 자조 모임 보장 8명 자조 모임 번데기 1명 자조 모임 소나기 1명 6월 11일 2023 제20회 부산국제연극제 10분 연극제 자조 모임 번데기 1명 13페이지 3발달 장애인 자조 모임 날짜 모임명 내용 횟수 인원 순입니다. 1월에서 6월 카오스 매주 미션 해결 활동 및 회의 14회 11명 어쩌다 산악회 월 1회 회의 및 산행 4회 11명 4 집단 지원 프로그램 날짜 모임명 내용 횟수 인원 순입니다. 1월에서 6월 스포츠 바우처 활동 매주 월요일 오전 오후 매주 화요일 댄스 및 운동 25회 15명 볼터치 중증 장애인 보치아 집단 프로그램 매주 화요일 목요일 보치아 연습 및 경기 17회 13명 앉아요 중증 장애인 체어 댄스 집단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체어 댄스 강습 16회 13명 14페이지 5 평생 학습 지원 음악극 날짜 내용 횟수 인원 순입니다. 5월에서 6월 음악극 감상 연주 영상 배포 7회 7명 6 직원 교육 날짜 내용 장소 인원 순입니다. 3월 14일에서 3월 15일 자립생활 컨퍼런스 YBM 연수원 6명 7 보장구 대여 사업 날짜 내용 횟수 인원 순입니다. 1월에서 6월 보장구 대여 9회 4명 8 지역사회 자원연계 날짜 기관 자원 건수 순입니다. 1월에서 6월 그린식품 수협은행 성가정성당 화장지 쌀 생필품 등 3건 정보 제공 날짜 내용 건수 순입니다. 1월에서 6월 정보 제공 홈페이지 894건 전화 14,809건 SMS 13,932건 소식지 661건 사랑의 재능 기부 날짜 9분 자원봉사자 순입니다.
1월 20일 명절 음식 나누기 음식 만들기 지원 이정미, 윤수남, 정주연, 남매자, 이정순, 이정수, 한상임, 박연순, 이상 푸드뱅크 나눔 지원 사업 푸드뱅크는 해운대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지역의 업체로부터 기부받은 물품들을 해운대구에 소재한 비영리시설 및 단체 저소득층에 배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날짜, 건수, 인원순입니다. 1월에서 6월 46건, 284명, 15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날짜, 내용, 장소, 횟수, 인원순입니다. 1월에서 6월 활동지원사업 회의, 센터 교육실, 지회, 3명. 3월 24일 경력단절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센터 상담실, 1회, 1명. 3월 20일에서 3월 22일 제1차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센터 교육실, 5회, 203명. 4월 25일 제2차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비대면 우편물 발송 1회 197명. 1월에서 6월 사례관리회의 센터 회의실 7회 5명. 1월에서 6월 이용자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1회 210명. 날짜, 내용, 건수 순입니다. 1월에서 6월 제안 내 19건 인수인계 처리 31건 초기 상담지 21건 서비스 연계 21건 월별 서비스 연계 106건 과오결제 반납 28건 운영위원회 날짜, 내용, 인원순입니다. 1월 13일 제1차 운영위원회 9명 16페이지 사랑의 후원자들 강경호, 강민희, 강민선, 강보기, 강성아, 강은수, 곽정엽, 구지수, 권영수, 권용생, 김경동, 김동선, 김도은, 김미경, 김미수, 김미희, 김민수, 김민지, 김복선, 김수진, 김영애, 김영수, 김용태, 김원준, 김은미, 김은주, 김정호, 김필자, 김학재, 김현정, 김혜수, 김희수, 남매자, 문광만, 문상준, 박건우, 박규옥, 박명수, 박문호, 박미서, 박미화, 박서정, 박순자, 박영빈, 박영호, 박유진, 박인수, 박정선, 박준형, 박지욱, 박찬수, 박창길, 박춘학, 박춘화, 박희봉, 백영주, 변덕필, 서상욱, 성태경, 손현수, 송순옥, 송윤희, 신경자, 신경희, 신화수, 심남희, 심효진, 안지수, 안진환, 양미경, 엄정효, 오민자, 오형자, 옥전, 유계상, 유상수, 유수, 윤수남, 윤수영, 윤수기, 윤종국, 은미화, 이가야, 이경아, 이동희, 이상문, 이상욱, 이서연, 이수자, 이원근, 이은성, 이장화, 이현배, 이호정, 이상, 임종예, 장미령, 장수석, 장태훈, 장혜인, 전정훈, 전지현, 정건영, 정동진, 정명자, 정민영, 정순교, 정희수, 정유진, 정윤미, 정주경, 정준형, 정유림, 조경, 지경희, 차원기, 최미정, 최경우, 최내과, 최봉수, 최선자, 최선혜, 최순옥, 최학주, 최한윤, 추수정, 추정호, 하용기, 하윤교, 한경민, 한태옥, 현명자, 홍묘선, 홍재유, 홍진자, 황성준, 황준성의 한명, 거풍수산 김신현, 그린식품, 송사부 수제 쌀고로케, 부산근육장애인협회, 우정요양병원, 옵스, 추내과, 푸드뱅크, 하나은행, 주한맥, 한자연 대표, 17페이지, 해운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주소, http://www.hudcil.or.kr 해운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정보에 있어 차별이 없도록 누구나 사용 가능한 웹 접근성 중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세요. 해운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메일 주소 CILHUD@hanmail.net 해운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빛이 되는 방법 첫 번째, 정기 후원 연말 정산 시 소득 공제 가능. 자세한 방법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두 번째, 일반 후원. 부산은행
2, 7, 8, 0, 1, 0, 0, 2, 7, 4, 6, 5.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늘 사랑으로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후원금 및 물품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쓰입니다.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센터입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연락처 0, 5, 1, 7, 0, 4, 7, 7, 0, 7, 팩스 0, 5, 1, 7, 0, 4, 7, 7, 0, 8 휴대폰 0, 1, 0, 5, 8, 9, 5, 7, 7, 0, 8 이은성 부장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실 주소 자립생활지원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47 4층 좌동 유한빌딩 활동지원사업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47 5층 좌동 유한빌딩 언제든 방문해주세요. 환영합니다. 18페이지 장애인 고용공단 지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8년도부터 장애인 고용공단 지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며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에 무료 교육이 가능하므로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 자립생활지원팀장 이상훈 상담번호 0 5 1 7 0 4 7 7 0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3년도부터 발달장애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다양하고 즐거운 활동을 원하시는 발달장애인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 사무국장 김정호 상담번호 0 5 1 7 0 4 7 7 9 8